322페이지. 저가 이는 여하오 하겠습니다. 즉, 공서적이죠. 공서적. 너는 어떻는가? 너는 어떻냐? 하니까 대답해서 말했다. 비왈릉지라. 능지. 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건 하노이다.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지사와 종묘의 일과 여회동 이때 여는 더블 여하고 같습니다. 명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여자 요 같을 여자도 씁니다. 종묘의 일과 회동하는 일에 단장보로 원위소상은 하노이다. 단장보 단은 주석에 보면은 현단복이라고 돼 있고 장보는 그 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입고 예복을 입고 뭐 장보 모자를 쓰고 원컨대 되기를 원합니다. 소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상이니까 요거는 우리 책에 집례라고 돼 있죠. 재상이 아니고 이때는 집례, 집례 정도. 아주 겸손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공소와 지어 예약지사니, 공소와는 지 뜻을 두다. 어디에? 예약지사, 예약의 일에 뜻을 두었으니, 혐, 이군자 작으라. 혐의하다, 싫어하다. 군자로서 자거를 자처함을 군자로서 자처함을 싫어하였다. 고 그러므로 장언기지 장차 언기지 기지를 자신의 뜻을 말하매 이 선위 손사하여 먼저 위 손사 손사를 겸손한 말을 위하여 은 미능이 원하냐라. 능하지는 못하다. 능하지는 않으나 원학 배우기를 원한다. 배우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은는 말이다. 종묘지사는 종묘의 일은 위 제사 제사를 말하고, 그다음에 제후 시현왈회요. 제후가 시현 시에 사시에 요 시가 요때는 사시 사시에 현 배울 현이죠. 제후들이 각 계절마다 천자를 배우는 것 그것을 회라고. 중조왈동이라 회동할 때 회는 그렇고 동이라 하는 것은 중조 여럿이 보는 것을 동이라 한다. 단장보할 때 단은 현단복이요 되죠. 그 현단복은 뭐 검은색이겠죠. 검은 예복이 현단복이고 그다음에 장보라는 것은 예관 예할 때 쓰는 관, 요즘 같으면 가시겠지요. 갓, 예관이라. 상이라 하는 것은, 군지 예자니, 선, 예, 요, 어, 아, 도울 찬이죠. 요 밑에 보면은, 이건 안 나와 있네요. 찬 군지에 임금의 예를 도울 찬이죠. 임금의 예를 돕는 것이니 은소는 역겸사 은소 소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겸사다. 그다음에 점하 이는 하여오.
점아, 점은 정점이죠. 점아, 너는 어떤가? 고슬히러니, 고슬. 고슬은 비파를 타다죠. 비파를 연주하는 것이 희, 드물더니, 그러니까 비파를 이제 점점 이제 끝내는 거죠. 히러니, 갱이, 갱이 사슬이 작아요. 갱은 여기 또 쇠소리 갱 되죠. 갱이 하면은 갱하면서 쇠소리를 내면서니까 우리 책에는 빵하고 이래 되는 게 이게 갱입니다. 빵하고 아니면 퉁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파를 그냥 땅에 놓는 겁니다. 땅에 놓는 게 갱이입니다. 갱이 땅하고 사슬이 작, 사슬, 비파를 놓고 작, 일어날 작이죠. 비파를 놓고 일어나서 대화할, 대답해서 말했다. 이호 삼자지선호이다. 이, 다릅니다. 호, 호가 중간에 오면 어조사 어지요. 뭐보다 다르다. 삼자지선과는 다릅니다. 선, 요 선자가, 요때 선은 지을 찬도 되는데 여기서는 가질선이죠. 세 사람, 세 사람이 가진 것, 그런 가진 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왈, 하상호리요. 무엇을 뭐 걱정하겠는가? 무엇을 하상,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요것도 도치가 된 거죠. 상하가 아니고 의문문이니까 하상이 되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아니면 무엇이 나쁘겠는가 뭐 괜찮다 이런 얘기죠. 괜찮다. 역각은 기지 아니라 또한 각각 말했다. 그 뜻을 그 자신의 뜻을 말했다. 왈 모촌자의 춘복이 기성이거든. 모촌자 모촌 늦은 봄이죠. 늦은 봄에 모촌자, 요 자자가 있죠. 요 시간점 미사입니다. 시간 뒤에는 요 자자가 옵니다. 모촌자의 늦은 봄에 춘복이 기성이거든. 춘복,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거든. 요 역주 일리네요. 춘복 기성이거든. 춘복 기성 이어든으로 현토할 경우 장차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어서 춘복 기성이라 현토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춘복이 봄옷이 이미 이루어졌다, 졌기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관자 오륙인과 동자 육칠인으로 관을 쓴 자, 관을 쓴 자, 한 5, 6명. 그다음에 아이들 한 6, 7명으로 욕호기 하여 욕 목욕하다 호기 기에서 기수에서 목욕한다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는 요 주석에 보면은 욕을 목욕이 아니고 뭐라고 관탕년이 돼 있죠. 욕은 관탕이 돼 그러니까 뭐 세수하고 씻는다 그런 정도. 물속에 들어가 목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우리 책에 그냥 목욕하고 그래 돼 있네요. 목욕하고, 풍호무, 바람 쐬다, 호무. 어디서 어째 앞에는 동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풍은 바람 쐬다가 되죠. 그래도 욕자 이것도 호자 앞에 있으니까. 목욕하다, 아니면 손을 씻다가 되는 거고, 풍, 바람 쐬다, 무우에서 바람을 쐬어서, 영이기 허리다. 읊으면서, 아니면 노래하면서, 영은, 주석에 보면 노래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래하면서 돌아오리다. 이거 잘 보시, 다시 보시면은, 욕호기 풍호 무, 영이기. 여기 양동에 가면 영기정이 있죠. 연기정 다 가보셨죠? 연기정, 요 영의귀 여기에서 영귀정 정자 이름이 영의귀고
앞에 대문에 보면은 연기정 대문에 대문 이름이 뭡니까? 이호문이죠. 이호문. 요 호자 두번 나오잖아요. 욕호기 할때 호자 한번 나오고 풍호무 할때 호자 두번 나오죠. 그래서 요 호자 두 개를 여기서 따가와 가지고 이호 호자가 두 개인 호자 두 개인 문이고 그래서 그 정자 이름이 연기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자 위언탕을 부자께서 위 한숨 쉴 위라고 되어 있죠. 한숨 쉬면서 단식하여 말했다. 오여점 나는 허여한다. 점 정점을 허여한다. 예. 사자시자에 사자 그러니까 네 사람이 시자 모시고 앉아 있음에 이치위서즉 이치 이의 위 치로서 연치로서 치가 나이치죠. 나이로서 차례하면 나이대로 하면 이 말이죠. 점당 차대로 돼. 점 정점은 마땅히 차대 다음에 대답해야 한다. 정점이 두 번째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로가 제일 많지요. 9살 차이니까. 그 다음에 정점은 나이가 지금 다른 책에 봐도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몇살 차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자로보다는 어리다 이런 걸알수 있죠. 요 나이 순서로 보면은 정점이 그 다음에 자로 다음에 대답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로보다는 어리다. 그러하되 이 방고설이라 고로 여도 이고 걸면 되죠. 뭐 때문에 방고설 하였기 때문에 바야흐로 비파를 연주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고 비파를 연주하였기 때문에 공자 선문 구적이 공자께서 먼저 물었다. 구와 적에게 염구와 공서적에게 먼저 묻고 이후에 급점 그 후에 급점 점에게 정점에게 미쳤다. 나의 순대로 하면은 정점이 두 번째 해야 될 건데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물었다. 희라는 것은 희 곳을 희러니 할때 희라는 드문드문하다 하다 할때 희는 가늘이다. 드문드문한 게 가늘이죠. 작은 일어날 작이죠. 일어날 기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가질선. 가질선이라는 것은 구 가출구 가질구지요. 가질구다. 모촌이라는 것은 화후지시요. 화후 온화하고 후자는 요것도 잘안 쓰는 글자인데 밑에 보면 따뜻할후 돼 있죠. 화후 온화하고 따뜻한 때가 모춘이다. 춘복이라는 것은 춘복, 봄옷이라는 것은 단겹지의라, 단겹, 홧겹의 옷이다 이 말이죠. 두꺼운 겨울 옷이 아니고 춘복이니까 홧겹이죠. 욕은 관탕년이 되죠. 욕, 목욕한다 그런 것은 세수하고 씻는 거, 관탕, 뭐 씻을 관, 세수할 관. 탁, 씻을 탁이니까, 씻는 것이니, 금, 상사불제시하라. 지금 그는 거는 주자가 주석을 다뤘기 때문에, 송나라, 북송, 남송할 때, 남송 때죠. 남송 때. 지금 상사불제가 이것이다. 상사, 요거 역주일 보겠습니다. 상사는, 매월 일진에 첫 번째 드는 사일을 이르는 바 달력 보면은 좌측인묘진소음이 다 날짜별로 다 붙어 있죠. 그래, 처음에 드는 사일을 말하는데 후대에는 3월 3일로 고정하였으며 그러니까 상사일 하면 그거는 3월 삼진날이다 이런 뜻이죠. 불제라는 것은 몸을 씻어 그 해의 액을 제거함을 이른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라 하는 것은 수명이니 물 이름이니까요. 강 이름이죠. 강 이름이니 제노성남이라. 아, 노나라 성남 쪽에 있다. 지지이위 유온천언이라 하니 지지라 하는 책에 한서지리지의 지지에 보면은 이위 말하다 유온천 온천이 있다 은은 어지 여기에 이 말이죠. 여기에 온천이 있다고 지지에 그렇게 돼 있으니 이혹연 이치가 혹을하다. 풍이라 하는 것은 성량이라 성량 서늘할 양 서늘함을 타다. 그게 바로 서늘한 바람이 풍이다. 무우라는 것은 제천 도우지천이 제천 하늘에 제사하여 도우 비를 비는 곳 그러니까 기우제 지는 곳이다 이 말이죠. 예, 하늘에 빌어서 비를 비는 곳이니 유 단선 수목여라 유 있다 단과 선과 수목 있다 단 제터 제사 지내는 단하고 선도 보면은 제터 선 되죠 제터 제사 지내는 터 제사 지내는 단도 있고 터도 있고 수목이 있다 영이라는 것은 영이기 하리라 할때 영이기 영은 가 노래한다 그다음에 정점지하기 정점의 학문이 계유이견 예. 유이견 볼수 있다 정점의 학문은 볼수 있다 뭐를 부인욕지진처에 부는 바로사고 인욕진처 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유행하여 천리가 두루 흘러서 흘러 행하여 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가 흘러 행하여 수처 충만하여 수처 가는 곳마다 충만하여 무소 흠골이라 흠골 무 없다 소 흠골도 없다 조그마한 자그마한 결함도 자그마한 모자람도 모자람도 없음을 유이견, 유이견이 여기까지 없음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기 동정지제에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때에 종용여차하고 종용은 조용이죠. 조용함이 이와 같고 이기 언지죠. 그 언지 말과 뜻 아니면 뜻을 말하는 것은 해도 되겠죠. 언지는 오, 불과 지나지 않는다. 언지는 지나지 않다. 즉기 속어지 위, 즉 나아가다. 속어지 위에 나아갈 적자지요. 속어지 위, 거처하는 바의 지위에 나아가서 낙 즐거워하다. 일용지상, 일용의 일상생활의 항상함을 항상함을 즐거워함에 불과, 함에 불과가 여기까지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제 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정하는 즈음에 조용함이 이와 같고 뜻을 말하면 하지만 말의 뜻을 말하면 거처하는 바의 지위에 나아가서 일상생활의 항상함이 일용지상이 일용지상을 즐거워함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생활 그냥 높은 뭐 고운한 도를 뭐 추구한다든가 뭐 천지가 천이 어떻고 뭐 이렇게 공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워한다. 무사기 위인지하여 애초에 무 없다. 사기 위인지가 없다. 자신을 버리고
위인, 남을 위하는 뜻이 없어서, 기, 흉차 유연하여, 흉차. 요때 차는 속차지요. 가슴속, 가슴속이 유연하여, 유연. 예, 유자가, 밑에 보면은, 멀류 돼 있죠. 멀류, 아득할류, 한가할류, 요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면은, 한가롭고 태연한 게 유연이거든요. 가슴 속이 한가롭고 태연하여 직 다만 여 천지 만물로 천지와 천지 만물과 상하 동류 상하가 동류 함께 흘러서 각득기소지 묘가 각각 각득기소 득기소 그 장소를 그 장소를 얻은 묘미가 은연자연의 은매니 은연히 스스로 드러나다 은외 말 바깥에 스스로 드러났으니 보다 아니면 견줄시도 됩니다. 우리 책에 아마 견줄시로 해석해놨던 것 같은데 보다 견주다 삼자 규규어 사위지 말자 하면 세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이죠. 나머지 자로 염유 공수와 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규규어 사지 말자 규규하면은 뭐 급급히 한다고 되어 있죠. 급급히 한다. 우리 책에 그려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급급히 하다. 뭐 사지 말 일의 말단에 급급히 한다. 일의 말단에 급급히 한다. 그 벼슬을 뭐 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일의 말단이라고 보죠. 세 사람이 일의 말단에 급급히 하는 것을 견주면 해도 되고 아니면 볼시니까 볼시 보면 아니면 견줄시 견주어 보면 기기상 그 기상이 불모라 같을 못자죠 같지 않다 그 세 사람과는 기상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부자 탄식이 심허지하시고 부자께서 탄식하여 깊이 허여하시고 그리고 문인 기기 본말 문인이 기록하다 그 본말을 기록함에 독가상은하니 홀로 가상 상세함을 더했다 여기에 어는 어지 여기에 상세함을 더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진 지금 이게 25장이죠 선진 5장, 25장이 이 논어에서 제일 길지요. 제일 깁니다. 이렇게 긴 게 없거든. 다 짤막짤막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길다 아닙니까? 그래서, 홀로 자세함을 다했으니, 되게, 또한 유의식, 알 수 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자자 출근을, 삼자자. 요 자짠. 자자 삼자 뒤에 놈자자 요거는 복수전미사라 해가지고 복수인 경우에 요 자자를 붙여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자자 예, 세 사람이 출 나가거늘 정석이 후르니 정석이 뒤쳐졌다. 그러니까 정석왈 부 삼자자지으니 하여하니고 그 세 사람의 말이 하여 어떠합니까? 하니까 자왈 역각은 기지야 이의니라 또한 각각 말했다 그 뜻을 말했을 뿐이다 하니까 왈 부자 하신 유야신이고 부자께서 하신 어째서 비웃었습니까? 비유를 중유 자로를 어째서 비웃으셨습니까? 하니까, 점,
점은 정점이죠. 점은 이 자로지지 내 소우위로 돼 이 부자 신지라 고로. 정점은 자로지지 자로의 뜻이 내 소우위 바로 자로의 뜻이 바로 소우위 넉넉한 바가 된다. 넉넉한 바 넉넉한 바가 된다. 그러니까 자로가 나를 잘 다스리겠다 하니까 그게 넉넉한 바가 되지만은 부자 신지라 부자께서 웃으셨기 때문에 요 점 이하고 요 고하고 같이 걸면 됩니다. 이고 뭐 때문에 부자께서 웃으셨기 아니 비웃으셨기 때문에 청기슬 청했다. 그 설명을 설명을 청했다. 그러니까 왈 위국 이래은을 위국 나라를 다스리다 이예 예로서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거늘 기언이 불량이라 시고로 신지로라. 그 말이 예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안 하니까 그 말이 불량 겸손하지 않았다 시고로 신지 이 때문에 신지 예 그를 예, 이 때문에 뭐 웃었다. 부자 개허 기능이요. 부자께서는 허여하다. 그 능함을 잘하는 것은 허여하고 특신기 불손이라 다만 비웃다. 이 불손, 예, 불손한 것은 비웃으셨다. 유구적 비방야여이까. 유는 바르사로 봐도 됩니다. 오직해도 되고 바르사. 우리 책에는 그냥 바르사로 체련하죠. 염구는 근데 적자 여기도 주격조사로 쓰겠죠. 염구는 비방야여 여가 끝에 오면 문장 끝에 오면 물음표죠. 나라가 아닙니까? 직역으로 하면 그렇죠. 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구가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직역으로 하면 그냥 나라가 아닙니까? 안견 어찌 볼 수 있느냐? 방육칠식가 여오육십이 비방야자리오. 그러니까 공자께서 요 안견 요거는 이제 자활입니다. 어찌 볼 수 있느냐? 사방 육칠십과 오육십 사방 오육십 이면서 비방 나라가 아닌 것을 안견 어디서 보겠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것도 작은 나라지만은 요것도 나라다 이런 얘기죠. 정점이 이 염구역 욕위국이로돼 염구도 또한 욕위국 위국하고자 했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으나 불견신이라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도 정점 2고 요 걸어줍니다. 정점 2 요 서자하고 밑에 뒤에 있는 고자 걸어주면 때문에 하면 되죠. 때문에 미문지 은미하게 물음에 부자지 답이 부자의 대답이 무편사하시니 무 없다 편사가 없다 편 낮추를 편이죠. 낮추는 말이 폄하하는 말이 없으셨으니 개역허지라 또한 허여하신 것이다. 유 적적 비방야여이까 즉 공서적은 비방야여 나라가 아닙니까? 공서적은 나라가 아닙니까? 요도 직역으로 하면 그렇고 우리 책에는 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죠.
종묘회동이 비제후이하오 종묘와 회동, 종묘의 일, 회동하는 일이죠. 종묘 일과 회동한 일이 비제후이하오 비제후면 제후의 일이 아니면 그게 종묘회동이 제후의 일이 아니면 하 무엇이냐 적야 위지 소면, 적야, 즉, 공서적이 위지소, 위지소, 요때 갈지자는 거기자입니다. 거기자. 지소, 지소, 그들의 소가 되다. 공서적이 그들의 소상, 소는 소상이죠. 공서적이 지소, 그들의 소상이 되면 숙능위지 대리요. 어느 것이 그들의 대상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소 요 갈지자는 그들입니다. 그들 그기자 그들 고려하시면 되고 차역 이것 또한 정석문이 부자 답해라. 정석이 질문하고 부자에게서 답한 것이다. 숙능위지대라는 것은 어느 것이 그 큼이 됩니까? 라는 것은 은 무능출기 우자야니 되죠. 요 우자 은 뭐라는 말이다. 능출, 요 출은 뛰어날 출이요. 능출하면 뛰어날 수 있다. 무능출 뛰어날 수 없다. 그의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하면은 오른우, 오른쪽인데 윗자리, 윗자리 하면 귀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그의 오른쪽에, 능출, 뛰어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말했다. 그의 오른쪽에서 뛰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숙능위지대, 누가 능히, 큼이 되겠는가? 누가 능히, 그들의 대상이 되겠는가? 크게 도와주는 대상이 되겠는가? 라는 것은, 그의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뛰어넘는 자가 없음을, 오른쪽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은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니, 역, 허지지사라. 또한, 그것을 허여하는 말이다. 정자왈. 고지학자는, 옛날에 배우는 사람은, 우유염허하여, 우유, 넉넉하고 부드럽고, 염자, 배부를 염, 어도 배부를 어죠. 이 염자는 싫어할 염도 되지요. 싫어할, 배가 부르면은 먹기 싫어지지요. 배가 너무 부르면은. 그래서 배부를 염도 되고 싫어할 염도 됩니다. 요 어자도 배부를 어도 되고, 배가 많이 부르면 또 물리지요. 그래서 물릴 어도 되지요. 요거 역주일 보겠습니다. 우유염어 우유는 우유로도 쓰이는 바 모두 편안하다는 뜻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며 염어는 염어로도 쓰이는 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우유염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학문에 정수하여 풍부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을 사음을 뜻한다.
이 말은 원래 뭐 이렇게 있고, 예, 우유염어, 우유염어하여, 유선우지서. 옛날 학자들은 우유염어하여 선우의 차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와 같다. 자로염유 공서적이 언지여차. 뜻을 말함이 이와 같음에, 부자허지 역이차 하시니, 부자께서 허여하심이 또한 이와 같으시니, 자시실서라. 이것은 본래 자자죠. 본래 이것은 실제 일이다. 요거 해가지고, 요 역주 2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해석하나, 구두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부자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자시실사로 구두를 떼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호산 역시 후자를 따라 구두를 떼고, 후자는 차에서 떼기도 한다 했으니, 이는 실제 일이기 때문에 부자께서 허약하신 것이다 했다. 부자허지, 역차, 이 자시실사로 구두를 뗄 경우 부자께서 허여하신 것은 또한 이것이 본래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여 할 것이다. 요 다시 해보면 요거를 떼는 걸 부자허지 역 2차 하시니 요렇게 돼 있는데, 예, 부자께서 허여한 것이 또한 이와 같다. 근데 여기 띄우는 부자허지 여기서 띄우고 역 2차 자시실사 이렇게 붙여도 된다. 이렇게, 예, 그런 얘기죠. 이렇게 붙이면 해석이 어디 됩니까? 부자께서 허여한 것이, 2차 또한 2차 자시실사라. 2차 이 때문에, 본래 실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래 됩니까? 그래 하고 그다음에 후지 학자는 옛날 학자는 호고하여 고운한 것을 좋아하여 여인 유심 천리지외 나여여 뭐와 같다. 인 유심 천리지외 사람이 유심, 마음이 놀다. 천리지외, 천리의 바깥에서 마음이 놀다. 사람은 천리 바깥에서 마음이 논다. 아니면, 심천리지외, 마음이 천리의 바깥에서 논다. 논다, 이나. 논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천리의 바깥에서 논다. 그러나, 자신은, 각지차이라. 지제차. 자신은 도리어 다만 지차.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을 여자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은 천리 바깥에 있는데, 다시는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우알. 공자께서 여점, 허여하다. 정점을 허여하시니, 여성인지지 동이니, 되게 성인의 뜻과 더불어 같으니, 변시 요순기상이라. 변시, 곧, 문득, 시, 문득 이것은 요순기상, 요순의 기상이다. 삼자자지 선이나, 진실로 다르다. 삼자자, 세 사람의 가진 것, 가질 선이라고 되어 있죠. 가질 선. 세 사람이 가진 것과는 다르나, 세 사람은 벼슬을 하겠다 했고,
정점은 그냥 욕호기 풍호무 영익이 이걸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진 것하고는 지금 정점하고는 다르지요. 다르나 특행 다만 행하다 행이 유 있다 불음은 이니 행함이 이 불음에 가리지 않는다. 행동이 가리지 않는다 하는 거는 행실이 말을 가리지 않는 거거든요. 요거 역주 3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은 다만의 뜻입니다. 그 다만 특이죠. 행실이 말을 가리지 못함이 있다는 것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말은 흰 소리를 치나 큰 소리 풍치는 게흰 소리죠. 말은 흰 소리를 치나 행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말과 행실이 부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다만 행동이 가리지 않음이 있을 뿐이니 말을 가리지 못함이 있을 뿐이니 차 소위 광야라. 이것이 이른바 광이라는 것이다. 광은 광자 앞에 나왔었지요. 뜻만 크고 큰 소리만 벙글치고 그 다듬어지면은 괜찮은데 아직 안 다듬어진 사람이 광인이죠. 차소위 이것이 이른바 광이라는 것이다. 자로 등은 소견자손이 자로 등그 나머지 세 사람은 소견 본 바가 작으니 자로지위 자로는 다만 지위 불달 통달하지 않다. 위국 이래 도리. 위국 나라를 다스리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그러니까 위국 이래죠.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불달하였다. 통달하지 못하였다. 자로는 다만 위국 이래의 도리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요 윗자가 자로지위 요것도 때문 위자로 봐야 될것 같은데, 자로는, 뭐 때문에, 위국 이래의 도리를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도 시로 이게 또 때문이죠. 두분뭐할 필요는 없겠죠. 이 때문에 신지, 비웃으셨다. 약 달이면, 만약에 통달했으면, 각 현시, 자기상년이라. 여기 지금 어류체가 좀 나오죠. 어류체가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해석이 좀 그런데 요것도 지금 위에 있는 거 변시 요순기상야라 요것도 어류체고 여기 지금 각편시 더기상야 요것도 지금 어류체입니다. 어류체라서 요 문법하고 좀안 맞습니다. 야 통달했으면 도리어 문득 자기상 자자가 요 보면은 이자지요. 문득 이기상이다. 요도 어류체입니다. 막 그래하시고 그다음에 우왈 또 말했다. 삼자는 요세 사람 정사간이 나머지 세 사람은 걔욕 득국이 치지라 하고자 했다. 득국 나라를 얻어서 치지 다스리고자 했다. 욕자에 걸린 동사가 치에 걸어주면 되겠죠.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불취 취하지 않으시고 정점은 광자야니. 정점은 광자가 설명했지요.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뜻은 크지요. 광자이니 미필능위 성인지사로 돼. 미필능위 반드시 할수 있다. 성인지사 성인의 일을 반드시 할수 있지는 않다죠. 아닌 밑자 있으니까. 성인이 일을 할수 있지는 않으나, 능지, 부자지지라. 능지, 알수 있다. 부자지지. 부자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고로, 욕호기하여.
그래서 말했다. 욕하기, 기수에서 목욕하고, 풍호 무우에서 바람 세어서 영익이 노래하면서 돌아온다. 라고 왈, 말했으니, 은, 낙이 듣기 소야라. 즐거워하면서 듣기 소, 얻다. 그 소, 그 장소를 얻었다. 즐거워하면서 그 장소, 그 장소 제자리를 얻었다. 그 기자는 이때 알맞는 적당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소하면 제자리를, 즐거워하면서 제자리를 얻었다는 말이다. 얻었음을 말했다 해도 되고. 공자지지는, 공자의 뜻은 제어 있다. 어디에 있느냐? 노자 안지하고 붕우신지하고 소자회지에 있다. 공자의 뜻은 늘, 노자는 늙은 사람은 편안히 하고 그들을 편안히 해주고 붕우는 믿게 해주고 뭐 하게 하다. 이거 다 사동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죠. 믿게 하고 소자는 품어주어서 요 역주사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공자장 25장에 보인다 되어 있죠. 공자장 25장 153페이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여 사 만물 막불수 기성하시니 하여금 뭐 하게 하다. 만물이 만물로 하여금 막불수 따르 예 막불이면 아는 것은 없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중 규정이죠. 그러니까 만물로 하여금 모두 따르게 하다. 이래 하면 되겠죠. 하여금사 따르게 하니 뭐그 본성을 만물로 하여금 그 본성을 따르지 않음이 없게 하니니까 모두 따르게 하니 증점이 지지. 증점이 이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공자 위연 탄할, 공자께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여 말했다. 오여점, 나는 허여한다. 증점을 허여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하셨다. 우왈, 또 말했다. 증점, 칠족의 이견대의라, 대의하니라. 증점과 칠족에는 이견, 이미 보았다. 대의, 큰 뜻을 보았다고 말했다. 요 칠족에는 앞에 공야장 5장에 나옵니다. 칠족에 요 130페이지 있으니까 요것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선진 끝났습니다. 선진 끝나고 다음에 이제 안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